생각하세요? 동물? 아니 강남의 광장이지. 경험담. 짝을 만나러 왔다. 사장님 조금 이따 들어오세요. 스텝을 다음에 또 한다 안 한다? 게스트하우스 스텝에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저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저는 박태주라고 합니다. 뭐가 바뀐 거죠? 그럼 뭐 하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떨려가지고 왜 뛰쳐나온 거예요? 아니 왜 뛰쳐나온 거예요? 떨려서 거울 보고 했지. 다음 번 하고.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 워크맨에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런 걸 하면서도 여행을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네이버 카페랑 찾아보면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 제주도 한 달살이가 버킷리스트였는데 딱 퇴사하자마자 해외도 못 가고 그래서 제주도 한 달살이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경쟁률 되게 높았잖아. 맞아요. 몇 대 몇이라고 했지? 80대 1? 여기가 80몇 대 1이었고 어떤 점을 어필했죠? 우리 숙소에도 한 달 살기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게스트하우스에 스텝을 일하면서 한 달 살기를 하면 가격 부담이 덜하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비로 들어온 사람도 되게 많아요. 사람 중에서도 지금 뽑히신 거잖아요. 정말 이게 어떻게 어필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랑 좀 차별될 수 있는 거에서 저는 블로그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아무래도 홍보를 더 할 수 있으면 손님 유입도 더 많아질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는 혹시 파티 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호불호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좋은 데는 조금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하고 더 신나는 분위기 그리고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것 같고 약간 안 좋게 말하면 조금 사람을 좀 만나러 오는 그러니까 뭔가 연애의 목적이신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여기에 여행하러 왔는데 누굴 뭐 연애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조금 파티 계안은 잘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거의 이제 파티 계안은 파티가 위주다 보니까 저녁 조식을 거의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조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거 나는 그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텝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파티 계약이 당장 하루 이틀 파티하면서 손님들과 어울리면서 노는 건 되게 좋을 거야. 좋을 건데 그 술 먹고 막 그렇게 노는 게 매일이 된다면 그거는 맞아, 힘들 맞아. 거야. 진짜로 저희도 힘들 파티가 거예요. 없긴 한데 가끔 하잖아. 진짜 가끔 하면 하루가 해도 힘들잖아. 사실상 막 거기 공고문에 우리는 파티를 하지만 참여를 하지 않고 방에 쉬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사실상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게스트하우스가 특히 이제 술 안 먹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하려면 파티를 해야 돼. 근데 파티는 하기 싫어. 그러면 파티 계약에 가는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치? 스텝으로 갈 때랑 여행자로 갈 때도 분명 그런 거는 생각해서 여행자로 1박을 간다 그러면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을 테지만 스텝으로서는 조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 만나러 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 아니 만남의 경쟁이지. 동물? 사람 경험담 짝을 만나러 온다. 잘라. 만날 수도 있잖아. 여기 또 나이대도 비슷하고 만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경험자로서 한번 아 경험자? 여기 오면은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언니, 오빠, 동생들 알게 돼서는 좋은데 이제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너무 과하게 다가오시는 분들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상대방이 과하게 다가오고 번호를 물어보고 조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터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해져가지고 뭐 이제 좀 연애 기류가 생길 수는 있죠, 당연히. 맞아. 근데 그게 이제 노골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그게 중점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그럼 결론을 내리면은 제주도 대하에서 썸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파티 계약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사장님 오셨네. 역시. 마이카. 우리 아직 사인을 못했는데. 사장님 조금 이따 들어오세요. 사장님.
사장님! 10분 있다봐요! 아, 빨래! 아, 저희가 될게요. 이거 하고. 네, 쉬고 계세요. 저희 게스트하우스 스텝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하고 싶을 텐데, 근데 거의 무업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유급인데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파티 계약가 유급이 많고, 보통 그렇게 파티 안 도와주고, 약간 그렇게 뭐 청소하신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또 무급인데가 많고. 맞아. 또 그게 나눠져 있잖아. 이틀이라고 이틀 쉬는 곳이랑 이틀이라고 5일 쉬는 곳. 이런 식으로도 나눠져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 유급, 무급이 그거는 생각해야 돼. 돈을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많이 받지 않아요. 돈을 그리고 받으면 더 잘 해줘야 돼. 맞아. 우리가 지금 무급이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우리 이런 거 뭐 고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당당하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도와주러 온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데 돈을 받는 순간 을이 돼버리지. 완전 을 되고 약간 눈치가 보일 것 같아. 내 생각에 돈 주고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 주고 고용한 거니까 돈 주고 고용하고 숙식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막상 받는 게 20-30만 원 정도 많이 이럴 바에 그냥 안 받는 게 안 맞아. 우리 지금 이틀이라고 이틀 쉬잖아. 우리 여행해요 못해. 우리 여행 진짜 못하고 저희는 가봤자 진짜 가끔 사장님이랑 외출할 때 이렇게 카페 같은 거 가는 정도로밖에 못하고 심지어 뚜벅이어서 우리가 아 맞아 뚜벅이가 크다 맞아.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여행 그런 게스트하우스 스텝 생활보다는 난 여행을 하면서 그냥 숙식 제공받고 약간의 노동 제공하면서 저렴하게 여행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틀이라고 모이시는 거지. 이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우리 경비 말했어. 경비 지금까지도 얼마 썼어? 나 지금까지 10만 원? 나도 쇼핑한 거 빼고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좋은 게 그러니까 숙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비로 들어간 돈이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소품샵 가서 사는 거 아니면 그냥 진짜 레저 활동 막 이런 거 레저 활동으로 우리가 막 그런 서핑이라든지 뭐 보트 이런 거 타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사장님이 막 카페에서 다 사주시고 맛있는 거 밥도 다 해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왜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세 끼를 다 챙겨주셔서 여기는 맞아. 근데 이건 딴 데도 알아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 근무날이 아니면 안 챙겨주는 게스트하우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죠. 근데 또 파티 계약은 저녁을 안주로 이렇게 막 오는 사람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조금 울릴 것 같아. 우리는 먹고 싶은 거 해달라고 했어. 맞아. 그 사장님이 좋으셔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맛있는 걸로 말해주신답니다. 앞에 사장님 보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정확히 하는 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저는 일단 근무날에 7시 반에 일어나서 일단 마루로 출근을 하고 조식 준비 보조를 해줘요. 이제 사장님이 요리하시면 그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 먹은 거 좀 정리하다가 이제 스태프들 조식 같이 먹고 그리고 10시 되면은 체크아웃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객실 청소하고 스텝방 유무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 근데 나는 고급글에 봤는데 스텝방인데 여자한테 같이 있는 거. 아 맞아. 그런 데가 진짜 많아. 이런 데 그런 데는 너무 진짜 조심해야 돼.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나는 그런 거는 차라리 게스트들이랑 쓰는 게 낫지. 이게 스텝방 같은 경우는 남자들끼리 쓰는 거니까 나도 이건 남자니까 뭐 크게 불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이제 느낀 게 특히 지금 우리가 있는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방을 바로 앞으로 공용 마루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있잖아. 당장 오늘만 해도 사실 여기서 잘라 그랬는데 시끄러워가지고 맞아. 혼자만의 그게 없어 시간이. 맞아 혼자만. 그래서 스텝방의 유무는 진짜 중요하다면 진짜 중요할 수 있는 것 같아. 여기 와서 이제 이건 느낀 거고. 이런 곳은 좀 걸렀으면 좋겠다. 날카로워. 마지막으로 이런 곳은 좀 최대한 피해라. 그거 진짜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그 계약마다 사장님들이 약간 악질이거나 약간 조금 스텝 게스트 상대로 그러는 데도 있고 스텝 상대로 특히 스텝은 와서 그 먼 거리 와서 막 바로 저 갈게요 가기도 애매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후기 같은 거 여러 개 찾아보시는 게 좋고 왜냐면 예전에 한번 사건 터졌어가지고
진짜 조심하는 게. 맞아. 후기는 무조건 자기가 여기를 가보고 싶다 하면 거긴 후기를 한두 개 말고 여러 개를 보는 게 맞아요. 아 그리고 나 이거 하나 이거는 말하고 싶어요. 스텝을 구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여행을 겸사겸사 하는 경우가 많잖아. 나도 그랬고 왔으니까. 근데 여행을 더 큰 비중을 두려면은 차라리 스텝 기간 할 거를 그냥 다른 알바를 하고 돈 모아서 그걸로 여행을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스텝이 진짜 좋은 곳에 가면은 잘 어울리고 잘 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을 돕는다는 게 우선이 되는 거라서 스텝이니까. 이게 근무하고 일 휴무가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그 주기가 너무 빨리 돌아가. 그러니까 거의 한 달로 치면 15일 근무하고 15일 휴무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반 일하고 반 쉬는 거니까 내가 더 여행을 하고 싶으면은 조금 휴무가 많은 곳을 찾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스텝을 다음에 또 한다 안 한다? 그냥 제주 한 달 살이 같은 게 해보고 싶다 이런 거면은 나 사실 추천하지 않아요. 차라리 집을 구해서 한 달 살이. 차라리 쉐어하우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쉐어하우스나 이런 걸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나는 스텝을 한다면 또 하는데 대신 저는 2일 근무 5일 휴무로 갈 것 같아요. 대부분이 뭐 스텝이나 한 달 살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로 심적으로 힐링이 되고 있는 건지 생각했던 것처럼 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이런 게 있는지.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날카로워. 근데 일단은 그 육지에 있을 때 뭐 취업이나 다른 걱정들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약간 좀 싱숭생숭하긴 해. 특히 우리 다른 기한은 그게 많이 없대. 한 달 살기, 보름 살기 게스트를 받는 경우가 많이 없대. 장기 여행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하나씩 보내야 되잖아. 그럴 때마다 아, 마음이 찢어진다. 이거 하고 나서 계획을 다 세우고 오는 건가요, 스태프들이? 아니면 그냥 무작정 일단 와서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인지? 어때요? 이거는 우리 계획을 말하기보다는 여기를 오고 싶다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계획을 와서 짠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 일을 하랴, 놀러 다닐 거 생각하랴, 와서 당장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그거부터 스트레스야. 여기서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또 시간은 시간대로 버려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나는 오기 전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나 이거 홍보 하나만 해도 되나? 뭔데? 인스타그램 티저 트래블. 제주살이 하면서 게스트들이랑 다니면서 막 찍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올 때 만약에 스텝이 되어서 이제 오게 된다면 이건 꼭 챙겨야 된다. 아 맞아. 준비물 진짜. 아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나는 일단 모자랑 선크림 알로에. 일단 제주도 무조건 알로에와 선크림. 나는 진짜 육지에 있을 때 알로에를 써본 적이 없어. 근데 여기는 진짜 몸만 하면 타고 진짜 팔다리가 다 얼굴도 다 막 화상 입고 그래서 무조건 알로에. 슬리퍼 아무래도 편하게 지내야 되니까. 좀 긴 옷. 긴 옷도 필요한 것 같아요. 햇빛이 너무 강하고 밤에 추워요. 맞아 밤에 좀 밤에 은근 추워가지고 긴 옷 챙겨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텝 생활할 때 이게 만약에 내가 휴무라고 하면 그냥 외박하는 게 그냥 자기 자유인 건지 아니면 근데 이 꿀팁은 만약에 내가 휴무날 진짜 쉬고 싶다 하면 나가서 가야 돼. 눈에 띄지 마세요. 이제 일의 시작이 이제 아무래도 다 같이 막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 막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와주게 되니까 또 우리 많이 찾아보겠지만 진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식으로 해서 진짜 신중하게 오는 걸로 나왔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그 한 달 통째로가 자기한테는 진짜 불만족스러운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계획을 잘 세우고 꼼꼼히 공부글도 잘 읽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주 여행기 올릴 테니까 계속 잘 봐주세요. 안녕. 안녕.